사례자분도 보니까 관절 건강을 위해서 뭔가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관절 건강도 찾고 또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요거. 바로 네, 이 보스웰리 아니에요? 보스웰리아. 맞죠? 예. 저희가 그래서 차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다들 한번 맛을 보실까요? 오, 네. 약간 민트향 같이 뭐가 좀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게. 이게 찬데 약간 그 뒤에 그 알싸한? 씁쓸한 혀에 이 양옆 뒤쪽이 알싸하지 않게 씁쓸한 느낌. 네, 네. 보스웰리아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와 같은 좀 건조한 지역에서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수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스웰리아가요, 모래폭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으면 상처를 입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본인이 보호하는 이 수액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이 시간과 함께 차곡차곡 쌓여서 굳게 되면은 우윳빛의 우리가 아까 봤던 보스웰리아 원물들이 되게 됩니다. 이 보스웰리아는 2년에 한 번 한 나무 한 그루당 한 400에서 500g밖에 얻지 못하고요. 귀하네. 때문에 이게 준비한 준비한 잔에저 채울 정도의 보스웰리아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의 전통 의학서 아유르베다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도 아픈 것을 멎게 하고 새살을 돋게 하여 헌대를 낫게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이 미국 국립보건원의 관절 건강 소재로 소개될 만큼 과학적인 효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보스웰리아가 어떻게 사례자분의 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보스웰리아에 많이 들어있는 보스웰릭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줘요. 와. 결과적으로 염증 생성 물질이 억제가 되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연골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연골세포가 보호되게 되니까 연골세포의 생존율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관절 그리고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